이간질은 나르시시스트가 쓰는 대표적인 심리 조정 수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에게 있어 이간질은 손안 대고 코풀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이간질을 함으로써 이간질 당하는 사람을 제멋대로 조종할 수 있어 나르시시스트에게 있어 이간질은 빠지지 않고 쓰는 심리 조정 수법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이간질에 희생당하지 않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간질을 잘못 당하면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요. 저도 살면서 이간질을 여러 번 당해봤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도 비즈니스 관련해서 이간질을 한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던 와중에 이간질을 한그 사람의 심리를 깨닫게 된게 있어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간질에 당하지 않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간질에 잘못 당하면 당신의 인생은 추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당신의 인생이 추락해버리고 볼품 없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데요. 이런 추락을 겪지 않으려면 이간질하는 사람을 바로 모아야 합니다. 모든 말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말에는 당신이 어떻게 움직이기를 요구하는 그 속셈이 담겨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의 말은 암호를 해독하듯이 그 심리를 해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에 담긴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의 의도를 짚어보는 것입니다. 마치 인코딩된 암호를 디코딩 하듯이요. 겉으로는 당신을 위해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이간질하는 말에 이간질하는 사람의 마음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예를 들어, 야, 네가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너를 만만하게 본 거라니까? 네가 그렇게 말해서 저 사람이 널 만만하게 본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했을 때, 그냥 들으면 이 말이 위해줘서 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간질한 그 사람이 반응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간질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은 불안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는 바로 그 점을 노리고서 당신을 입맛대로 조종하고 휘두르기 위해 이간질을 하는 것이고요. 만일 야, 네가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너를 만만하게 본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해서 저 사람이 널 만만하게 봤나 보다. 이 말만 듣고서 그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봤다고?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간질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하는 것이 됩니다. 소시오패스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의도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간질하는 그 말, 그 사람이 널 만만하게 본 거야 라는 말에서 이간질한 사람의 당신을 보는 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을 한 사람, 이 이간질을 한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평소에 만만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신을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단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말에는 그 사람이 당신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간질을 하려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말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자신의 심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네가 그 사람한테 너무 착하게 말해줘서 너무 저 자세로 나와서 그 사람이 널 만만하게 본 거라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사실 속으로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게 바로 이간질하고 있는 그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그게 바로 이간질한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이라는 것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간질한 사람의 정체가 당신을 걱정해주는
당신을 생각해주는 따뜻한 사람이 아닌 블랙맘바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다시는 그 말을 믿어서는, 그 블랙맘바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간질한 사람이 한 그 모든 이간질이야말로 그 사람이 평소에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보는 시선이 그 이간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당신을 하찮게 보고 만만하게 보는, 그래서 입맛대로 조종할 수 있겠다 싶은 도구로 보고 이간질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이런 이간질을 한 사람이나 이간질한 사람이 말한 그 사람이나 두 쪽 다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우선순위에서 이간질을 한 사람을 더 경계해야 합니다. 이간질한 사람의 말이 사실에 근거한다면 모르지만 단순히 감정적인 말로 당신을 흔든 것이라면 이간질한 사람의 말에 담긴 말이야말로 당신을 얼마나 하찮고 가볍게 보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이간질을 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이간질을 하는 사람을 믿는 것만큼 당신의 인생을 위험한 추락으로 이끄는 것도 없습니다. 특히나 이간질을 할 때 그 사람의 말투나 태도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직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간질한 내용도 기분 나쁘지만 이간질하는 사람이 이간질을 할 때 당신에 대한 태도와 말씨, 그리고 전달하는 말에서 당신을 깔보는 느낌이 느껴진다면 이간질한 사람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간질한 사람이야말로 당신을 도구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간질이라는 것 자체가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에게 생긴 불리함을 당신이란 사람을 조종해서 해결해 보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조언은 당신을 걱정하고 생각해줘서 하는 것이지만 이간질은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가 불리한 상황을 해결해 보겠다고 당신을 도구로 이용한 심리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개치부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세상에는 블랙맘바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누군가를 조종해서 이득을 얻을 생각으로 가득 차 바닥을 기어다닌 블랙맘바들. 이런 블랙맘바들에게 쉽게 착취당했다가는 당신의 인생이 슈퍼노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추락을 경험하기 전에 당신을 이용해보겠다고 당신에게 이간질을 하려던 블랙맘바들을 조심하세요.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